네? 저희는 알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부터 노래하면서 슬쩍슬쩍 보고 있는데 다리 여기서 안 보이죠? 있어요? 안, 제가 조명들이 안 보이는 건가요? 있어요? 아마 여기 건물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반달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네? 뭐라고요? 아, 제가 더 예쁘다고요? 마이크를 내가 계속 아, 내가 계속 해야지. 김선 앞으로 세 마리야. 뭐랄까, 세 마리요? 노래를 이제 부르러 온 장이지만 기분이 참 좋은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로맨틱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날씨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이런 예쁜 하늘 보면 저도 기분 좋고 제가 기분이 좋으면 관객분들도 기분이 좋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 아까 그렇게 외쳐주셨던 비유들을 제가 이 노래는 데뷔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썼던 곡이에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서 사장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유리라도 닦았어야 되는 것을 커피를 뽑아서 손님이 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날 비가 밖에서 국지성호였어요. 혹시 여러분 그 돈 받고 온 관객 그 알바 아니죠? 반응을 너무 잘해주세요. 비가 이렇게 내리다 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보다가 비가 내리다 말다 내리다 말다 그리고 비가 내리다 말다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순간인데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면 떠올리시면서 같이 코인 노래방 500원 넘는 두 곡인 거 아시죠? 같이 잘 불러주시면 한 곡 더 하고 갈게요. 코인 노래방 마지막 곡입니다. 같이 신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동전밖에 없어서 같이 불러주세요.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잠길까 말까 TV에 말끔이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잊혀주던